자, 수도 요금을 10ml 사용하면 800원을 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보다 이상 사용했을 때 그후부터 5ml 증가함에 따라 500원씩 증가한대요. 그럴 때 10일 사용했을 때 1300원이다. 관계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뭐냐. 우리는 10일을 잘 분석해봐. 10일을 분석하면 어떻게? 11일 때는 X가 얼마나? 800원을 내고, 그 다음에 얼마야? 1을 사용했는데도 얼마? 1300원 된다는 말은 500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0일. 5 증가하면 따라 된다니까. 그럼 X가 12일 때도 어떻게 돼? 800원 내고 무조건 500원이 되겠죠. 5, 딱 5를 쓰는 순간 어떻게 돼? 5를 쓴다는 말은 X가 15면 어때요? 15면. 15면은 800원을 내고요. 15 되는 순간 조금이라도 넘어갔으니까 얼마? 500을 두번 내야 되는 거잖아. 구조가. 요런 꼴이니까요. 한번 넣어봐. X에 15를 넣었을 때가 1800원이 되고, 얘가 1300원 돼. 그러니까 11을 넣었을 때 1300원 되는 거. 11 넣는 순간 얘가 0. 얼마니까 사라져서 아니고, 11 넣는 순간 800원밖에 안 되고, 이건 아니네. 11을 넣는 순간 이게 뭐야? 1. 얼마니까 가우스교체니까 1 대에서 500, 1300원, 이건 괜찮아요. 여기에 11 넣으면 1. 얼마 되니까 1800원이니까 안 되고, 여기에 11 넣으면 1300원이죠. 근데 11을 넣어도 1300원 되는데, 12 넣는 순간 얘는 0이 돼서 1300원. 맞나? 13다 넣어도, 그러면 15를 넣으면, 여기에 15 넣으면 어떻게 돼요? 10대에서 2니까 얼마? 1800원 되잖아. 여기에 15 넣으면, 15 넣으면 얘는 얼마죠? 15 넣는 순간 이게 4니까 이게 0. 얼마니까 없어서 1300원이지. 1800원이 아니라. 답은 3번이 된다. 이렇게 찾자고. 옛날 요게 딱 10까지는 됐는데 10에다 조금만 넣는 순간 올라가요. 오케이? 오래되는 꼴이니까 일일이 숫자 넣어서 찾는 게 제일 나을 것 같다.